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체 상태에서 오늘 뭐 코스닥은 시총일이 알테오젠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포인트 잡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용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터닝포인트. 뭐 엔비디아 얘기는 뭐 오늘은 계속하게 되겠죠. 아침부터 하게 되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쇼크는 없었는데 주가는 전날 좀 오른 측면도 있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국내 또 반도체 주요를 좀 올려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네, 목이 잠기셔가지고 그럼 허반석 의원님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물 좀 드시고 허반석 의원님 그러면 지금 똑같이 질문처럼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예, 기대감이 잘 반영이 안 되네요. 네. 뭐 시장에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17%, 전년 대비해서는 94%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서스에 부합했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스퍼 넘버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고 위스퍼 넘버보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있어서도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는 점. 지속적으로 분기를 지나면서 발표되는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봤을 때에는 위스퍼 넘버 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모두 다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으나 이제부터는 그 상회 폭이 줄어들다가 못해 이 줄어드는 폭이 컨센과 부합해지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결국엔 컨센은 하회하는 경우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은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반도체에서는 우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추가 하락보다는 하방에 대한 지지 여력이 조금은 더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11월 연기금의 수급을 본다면 순매수 우위 기록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효과보다는 수급적인 영향,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매수의 여력이 조금 더 생기고 있다. 그럼 반도체의 하방 지지력은 강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와서요.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웰의 가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주춤했었으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미 해결한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잠시 주춤할 수 있으나 제약바이오 섹터처럼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최악의 실적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변동성까지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연기금 수급처럼 수급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8월 5일, 9월 9일 그리고 11월 14일 그리고 오늘 11월 21일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목과 섹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급락의 시점마다 조금은 투자자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좀 넓혀보면요. 예.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엔비디아 효과가 오늘 SK하이닉스나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조금 이제 아침에 반영이 되는 듯 했어요. 국내 반도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국내 반도체 전략이 더 궁금할 거잖아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어우, 아까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이 전부 다 좀 턴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도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하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서 단기 차익들이 좀 강하게 나오고 특히나 뭐 신용이라든지 뭐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 더더욱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이런 실적 대비했을 때 가치가 지금 낮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외부 증권사에서 뭐 TP 하향 조정도 있었고 뭐 IM 증권에서 특히나 이제 TP에 대한 좀 전반적인 부정적인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레거시 쪽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뭐 1분기부터는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HBM 필두로 또 블랙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컨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HBM 쪽에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거나 혹은 테슬라에서 신규적으로 또 HBM4에 대한 테스트 요구들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20만원을 강하게 뚫진 못하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눌림목 매수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좀 정리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업황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예. 조금씩은 좀 대응을 해주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국내 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방전시킨 2차 전지 정말 많네요. 이제 트럼프 인수팀에서 보조금 뭐 지원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난번에 급락이 며칠 전에 한번 있었었잖아요.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이 한 4, 5%씩, 에코프로가 6%, SK이노베이션이 5%, 오늘은 반등이 좀 예, 나옵니다. 잠깐만, 허반석 의원님 먼저 하시죠, 그래도.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알고 있던 뉴스거든요.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반응했는데 오늘 반등하지만 그런 뉴스가 만약에 또 나오면 또 충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2차 전지.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흥할 때는 또 2차 전지에서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반도체가 흥할 때는 반도체 고점에서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2차 전지 올랐을 때 2차 전지 고생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올랐을 때 제약바이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의 시간은 해리스 바이든의 시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저점이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가기에는 저는 2차 전지를 감사 보고서 발표 이후부터는 우리가 하나하나 속속들 최악의 실적 주가 최저점에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반등이 나왔었던 모습들 거기서 이제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나서 반도체 최악의 실적에서 저점에서 노려서 조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껏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조금은 다시 포트폴리오의 조정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의 질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배터리와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단에서 우리가 그래도 다른 쪽들은 한 차례씩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까지 실적이나 주가의 그 경쟁력이나 하방에 대한 지지 모습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ESS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러면 에너지 저장 장치도 2차 전지 안에서 신재생 에너지 단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0배 정도가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수익성 개선이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 지지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반대매매 및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출회가 한중 NCS에서 강하게 조금 나타났는데 수익성 측면으로 본다면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 그리고 ESS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비중이 40%대에서 50% 중반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2차 전지 섹터에서 그래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섹터를 그래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ESS 한 꼭지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ESS에서 실적 방어 효과 그러면 선호주로서 서진 시스템, 한중 NCS,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렇게 한번 추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뭐 전반의 시각보다도 그 안에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뭐 추세적인 확신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노이즈로 급락했을 때 사서 이렇게 오를 때 좀 팔아주고 결국은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생각에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주가가 바이오가 올라왔을 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선택을 오늘은 좀 2차 전지 쪽이 받은 예.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쪽과 2차 전지가 동시에 빠지면 사실상 지수에서의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거기서 방어적인 차원으로의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IRA 법안에 대한 폐지 물론 진행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공화당 의원 3명만 반대표를 내보내면은 사실상 폐지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과 보완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생각도 하셔야 돼요. 지금 테슬라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가장 좀 먼저 상용화가 되고 수익성이 당겨져 나올 게 이제 FSD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 로보택시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자동차에 대한 개인 소유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물량 추가 좀 제한될 수가 있고 그거는 캐증 구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갈 수 있고 오히려 캐증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ESS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력 인프라를 깎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에서 뭐 그 이제 배전이라든지 송전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어쨌든 에너지를 단기적으로 좀 옮기는 부분에서는 ESS 쪽이 좀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에서도 ESS 굉장히 좀 세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고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1위 기업도 미국의 1위 기업도 상당히 수주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ESS 쪽으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저도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할 주제가 중요하죠. 바이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공화당 케네디 의원 이제 보건장관 임명되고 뭐 금리 인하 속도 좀 주춤하고 바이오가 조금 에너지를 뺏길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을 크게 이제 어제 오늘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오에 대한 그 전략과 접근이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하고 궁금해요. 허반석 의원님. 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 쫙 정리를 하면요. 복지부 장관 그 로버트 F. 케네디 네. 네, 후보자 지명에다 더해서 그리고 연준 이사들도 금리 인하 12월 그렇게 필요할까?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깝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FDA 국장에도 또 다른 이제 임무를 임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최근 나오는 이야기가 마틴 마카리라고 해서 백신 무용론,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못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심상치 않다. 거기다가 더해서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 테라퓨틱스 특허 관련한 보고서 내용에서 알테오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담겨지자 결국에는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위치를 보자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급락과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3년, 4년, 5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꿈의 숫자를 목표 주가로 산정한 다음에 주가가 하염없이 올랐을 때 아주 작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결정타들이 하필이면 늘 반도체도 그렇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외국계 보고서가 한 방 빵 쳤을 때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그 급락의 바닥 구간이 어딘지를 우리가 잘 간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알테오젠 홈페이지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구축해놓은 특허에 대한 모습들은 조금 더 견고하다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히알루론산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특허가 아니라 알테오젠의 특허는 여러 특허법인 그리고 국제특허협회 이런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던 특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에 20% 하락해서 지금 5%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들이 굉장히 충분하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 부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여전히 보유, 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알테오젠이 대장주기 때문에요. 오늘 종가까지 어떻게 흐름을 형성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 터닝 포인트는요. 네,
3천억 원 규모를 추가 조성, 2천억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밸류 펀드 관련해서. 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고 있는데 밸류업은 얘기 나오면 하창환 본부장님, 은행주, 네. 금융주입니까? 네, 금융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어요. 편입은 있고 편출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게 편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실상 코스피 200과 상관계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실적이 잘 나오면서 향후에도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장 산업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주 그리고 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쪽은 밸류업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항상 좀 주가의 상승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단기 또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또 연말에 또 기말 배당 여전히 좀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배당 매력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밸류업보다는 저는 지수 자체가 안 좋으니까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더 관심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된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관심주 보도록 할게요. 하창원 본부장은 11월 14일 날 퓨런티어를 말씀하셨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두권에 섰던 종목이죠. 퓨런티어가 강한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네, 오늘 관심주는 뭡니까? 네, 네 오늘 관심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시추지가 다음 주에 확정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발 영향으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 집중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50% 넘게 오른 것처럼 이렇게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쪽은 아마 수급적인 트리거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실적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말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기조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LNG 이런 확대에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5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엔터주 가운데 관심주를 고르셨군요. 네, 네 JYP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스트레이 키즈의 활동 본격화로 인해서 수익성 극대화, 확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규 그 데뷔 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 새 보이그룹 킥플립 데뷔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컨센 하단과 상단 밴드를 모두 다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서 반등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모습이고요. 업종으로 본다면 하이브에서도 이제 BTS의 완전체 복귀를 기다릴 수 있는 대부분의 멤버들이 전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종 자체에 있어서도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연의 대형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에서 반등 주고 있고 업종에서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그중에서도 PER이 가장 저렴한 기업이 JYP이기 때문에 JYP를 조금 중장기적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7만 5천원, 손절가 5만 7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터닝포인트와 함께 관심 종목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